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치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행을 이제 많이 못 다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곁을 오니까 그 소중했던 순간들이 좀 더 머릿속에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말하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이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답니다. 짜잔! 저도 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야겠구나. 자, 이렇게 여권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새파란 여권을 딱 받아들었을 때 너무 이제 막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뭐 여권 하나가 뭔데 그러냐. 그런데 저는 25년 동안 살면서 여권의 여자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제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북한의 여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만만치 않은 신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 지인들 몇 분이 정말 엘리트층 뿐만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이제 뭐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 여권을 발급받아서 중국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온 사례가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중국과 동남아를 경유를 해서 한국까지 와야 하는데 대다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왔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당당하게 갔을 때 그들 앞에 딱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하죠. 사실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탈북자들을 대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탈북자길래 물론 좀 깔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뭐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텃세라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같은 국가 안에서도 또는 같은 도 안에서도 시 안에서도 얼마나 나의 그 이제 본토배기 혹은 뭐 종갓집 그 유지 라는 그러한 범주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뭐 배척이라던가 아니면 그 털세, 아무튼 그런 게 심하잖아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가는 순간에 일단 탈북자잖아요. 숨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모르고 간 저 같은 경우에는 나 탈북자입니다, 잡아주시오 막 잡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제 활개를 치면서 살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아는 순간부터 이제 무서워진단 말이죠. 자, 뭐가 무섭냐면 일단은 내가 탈북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좀 법률과 법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잡아다가 이제 공을 세우는 거죠,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자, 북송을 시키는 순간에 중국에 그냥 단순히 중국으로 온 사례라 하게 되면 또 좀 괜찮은데 한국까지 가려고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아주 정치적으로 이제 섹시언이라는 게 분리가 됩니다. 제가 중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총적으로 태국의 방콕을 거쳐서 가지고 이제 국정원, 하나원 이렇게 거치면서 오다 보게 되면 약 8개월 내지 1년이라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중국에서 이미 나는 이제 북한에서 핸드폰 없이도 살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누렸단 말이죠. 그 핸드폰의 소중함.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아주. 밥을 굶고서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핸드폰이고, 그런 거로 아주 내 마음속에 이제 이미 장군님을 쏙 파버리고 이제 자리매김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8개월 동안 저희가 갇혀있다 보니까 그 있어야 될 물건에 대한 그 집착감, 얼마나 막 그립겠습니까? 사실 없어도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버텨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쳐서 막 오는데 이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나오잣바람으로 이 여권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바로 중국을 간단 말이죠. 왜?
내가 북한을 제외한, 그다음에 이 여권을 들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연고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동남아 말을 할줄 아니 거길 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외국어.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곳을 선택하게 되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딱 가가지고 공안에다 당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으쓱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뿍 올라가는 게. 딱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딱 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갔던 곳이 할빈, 그다음에 제남이라는 곳에 갔대고, 이제 항주라는 곳에 갔었고, 이제 칭다오라는 곳에 또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정말 뿌듯했죠. 신분이 없어서 뭐 숨어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내가 북한 사람임을 이제 토로를 함으로써 이제 저에게 차려지는 그 불이익 때문에 마음대로 말을 하진 못하고 살던 상태에서 나에게 이렇게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신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세계 정상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상위 몇 퍼센트 안에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아주 위력함이 아닙니까? 차, 이런데 거기에 이제 신분을 당당히 딱 내밀게 되면 얼마나 짱입니까,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먹힌단 말입니다. 탈북자라 하게 되면 잡아다 북송을 시키지만, 자,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야, 그냥 하이하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 정말 하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야, 이 때깔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느낀 겁니다. 아, 정말, 가난한 백성은 나가서도 대우를 못 받지만, 있는 나라, 즉,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우리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세계 OECD 국가 안에서도 정말 탑5권 안에 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당당하게 내밀어도 정말 내가 탈북자로서 솔직히 신분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주를 했다고 해야 되나. 자, 이래서 당당하게 이제 여권을 내민 결과 나에게 차려진 것은 정말 깍듯한 대우란 말이죠. 차, 우린 이젠 더는 뭐예요? 찬밥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엔 찬밥이었던 것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여권 하나로 이렇게 달라진 태도와 대우를 받는 순간에 정말 정말 놀라웠고요. 이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동남아도 가봤고 짱이었습니다. 이렇게 짱한 이제 대한민국의 여권. 이 한국에 도망쳤길래 망정이지. 얘 저희에게 어디를 간다 한들, 어느 나라 간다 한들 이렇게 여권, 신분이라는 것이 당당하게 차려졌겠습니까? 정말 꿈만 같은 생활을 이렇게 매일 살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고요. 이 부강 발전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발전시켜주시고 받아주신 대한민국 국민분들께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끝마다 말하지만 갚겠습니다. 이 말로 갚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말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열심히 하겠으니까요. 그냥 아주 등 버팅기로 봐주십시오. 네, 한국의 여권은 정말로 위대하고 이런 정말 금지 높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앞으로 더 가열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